60년에 오면은 이승만 독재의 염증을 느끼고 민중들이 마침내 참다 안 돼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이4.19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50년 7월 달에 이미 대전협정을 통해서 군 통수권을 미국에 헌납을 합니다.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군 통수권, 전시작전권, 이것은 아직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데, 평시나 전시나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총구를, 그 지휘를 누가 합니까? 미군이 하는 한은 우리가 주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던 이승만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 명령을 때렸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됐어요. 계엄사령부 구성, 그 다음에 경찰 동원, 이거는 그 당시에는 미군의 허락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워낙 그 당시 민중들, 학생들, 시민들이 이승만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굴하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지니까 계속 이승만을 도와줬다가는 까딱하면은 반미 감정만 고조시키겠다. 저대 신식민지 통치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승만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미군이 경무대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하야하라고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어디로 갔죠?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허정 과도 정부예요. 허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미국 유학생 출신입니다. 미국이 오래 살았던 친미파예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 책임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은 그 당시 민주당 구파 윤보선 씨, 그 다음에 국무총리, 수상은 장면,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랬으면은 오랫동안에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억눌렸던 온갖 문제를 극복하는 이런 민주개혁 요구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하는 통일운동이 또 고양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적인 대중조직도 만들어졌죠. 교원노조가, 지금은 정교조입니다마는, 교원노조가 바로 4.19 직후에 만들어졌어요. 노동자도 대한노총이라는 의용노조가 민주화의 운동, 움직임이 있었고, 여성단체, 청년단체, 그리고 혁신정당이라고, 지금 정의당, 민중당과 같은 이런 혁신정당도 만들어집니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진보정당들과 진보적인 이 대중조직이 다 묶어가지고 또 민자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진보 세력이 이제 커지고, 자주 세력, 민주 세력이 커지니까 이걸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미국에 불이익이 있겠다 판단을 하고, 동시에 군부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필, 6.48기를 중심으로 5.16 쿠데타를 하는데, 5.16 쿠데타도 3,000명 정도 가지고 무혈 쿠데타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이 원주에는 이한림 장군을 중심으로 3만 명이 있었단 말이죠. 3만 명에 3천 명을 제압하려면 금방 할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 유신 독재를 등장시켜 가지고 18년 동안의 장기적인 통치를 했고,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이 났죠.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한방 갈겼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박정희 유신 체제 말기 징조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부마 항쟁입니다. YH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을 통해서 김재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강경 진압하면 더큰 사고가 납니다. 온건한 정책을 썼습니다. 김재규는. 그런데 차지철은 한 2, 300만 죽이는 게 뭐가 문제냐? 초강경한 태도를 펴면서 결국은 궁정동에서 차지철과 함께 박정희를
지혜를 하죠. 그게 바로 12.6 사태입니다. 자, 이럴 때 미군 사령관 존 베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월 25일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협회 주최 만찬에서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라는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김재규는 그 사 이후에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11월 5일 날 뉴욕타임즈에서는 죽인 것은 한국인이지만 김재규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폭로까지 하죠.